여러분 서필리를 아시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서필리, 서필리 뭐 씨. 약간 그 그런 거 같기도. 영광 씨 무슨 리. 아, 서필리. 서필리. 아, 그러게요. 서필리가 그 저희가 이제 외국에 아키쇼를 많이 갔잖아요, 최근에. 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그쵸. 라는 걸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뭐 사람도 있고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도 있지만 막상 그 아키쇼에서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게 루시아들 사이에서 그냥 굳어 있는 어떤 맞아요, 표현 맞아요.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뭐 서로 이제 뭔가 단어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게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 용어의 명확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항상 이제 저는 그런 걸 좀 귀담아 듣는 편인데 저희가 흔히 맨날 왠지라고 불렀던 왠지. 그 목재를 사실 뭐 왠지라고 발음하는 것도 있긴 있으나 대부분 루시아들은 다 웬게라고 웬게, 발음해요. 맞아요. 다 웬게라고 웬게. 발음해서 그 이후로 이제 저도 이제 웬게로 그 바꿔서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리가 맨날 샤펠레, 샤펠레 맞아요. 샤펠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이 목재도 사실은 스필리, 스필리 예. 맞아요. 스필리 혹은 스펠리 거의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요. 서필리가 누구야? 네. 서필리가 네. 누구야? 일단 샤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네. 그냥 애초에 사실 SA잖아요. 네. 이 사펠레 우리가 이제 뭐 이걸 사펠레라고 읽을 수 있죠. 한국 발음대로 사펠레, 하면 사펠레. SAPEL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검색을 해봐도 샤펠레, 사펠레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고 서필리로 검색하면 당연히 서필리. 안 나옵니다. 네. 네, 그렇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뭐 사펠리 정도로 좀 뭐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서필리는 좀 너무 과하고 서필리 너무 과하고 그래서 사펠리 정도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만 실제로는 스필리 그쵸. 예,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 스필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규범 표기 때문에 그 헷갈리는 것들 많아요. 왜냐면 그 바디도 바디라고 쓰면 안 돼요. 보디라고 써야 body, 되고 보디라고 써야 돼요. 보디. 아예. 그리고 피니시라고 써야 돼요. 쉬 쓰면 안 돼요. 피니시. 규범 표기가 그렇게 영어 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시그네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네. 시그니처 이렇게 시그니처. 예. 그러니까 표기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되게 좀 어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프로포즈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규범 표기는 프러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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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콜라보레이션도 아닌 거 아시죠? 컬래버레이션. 컬래버레이션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펠리, 사펠레, 샤펠리, 샤펠레, 서필리 뭐 다 같은 목재를 말하는 거다 예,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냥 사펠리 정도로 사펠리. 그냥 타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필리라고 자 서필리. 오늘 목재는 바디는 서필리고요. 이것도 이상해. 서필리고요. 서필리고요. 사펠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왜 사펠리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사펠리 그 스펙이 되게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엄청 많이 GS 미니에도 쓰였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모델 중에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랑 똑같은 스펙인 축구판 레이어드 사펠리의 상판이 시티카스 프로스 나온 게 최근에 2023년도에 있었던 카라멜 버스터 탑. 이거는 카라멜 버스터 탑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쌉니다. 얘는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이때 73점 나왔고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프리앰프가 없어요. 없죠. 그때는 프리앰프가 ESB가 장착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73점 지킬앤 하이드 낄끼 빠빠스 프로스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거기서 이 측후판 딱 그 정체성만 가지고 오고 픽업도 빼고 가격대를 확 낮춰서 96만원 100만원 아랫대로 100만원 아랫대로 다음 시간 960만원 10대 10대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3.5cm 무게는 1.64kg 두께는 96mm 12프렛 디툴레 75mm입니다 GS 미니 쉐입이고요. 솔리드 시티카스 프로스탑에 측후판은 레이어드 사펠리 매트 피니쉬의 트로피칼 마호가니 4개 슬림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머신입니다. 누본넛 42.8mm고요. 미카라타 새들 포스포 브론즈 미디엄 스트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퍼는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가 들어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597mm 20프렛까지 있고 브릿지 웨스트 아프리칸 크렐리캠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되게 좋네요. 네, 좋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S 미니의 바로 그 가성비 좋고 그리고 바디는 작지만 작은 티가 많이 나지는 않은 네, 적당히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뭐 사운드 무난하고 그 마호가니의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사펠리 사운드. 항상 GS 미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미니 기타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좀 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대에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 양질의 그 미니 기타 사운드는 뭐 GS 미니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GS 미니 이제 뭐 비싼 것도 200만 원 정도 가면 이제 사운드 뭐 디자인 다 뭐 장난 아니죠. 네, 그럼 우리가 이 작은 바디에서 또 디드롭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동화책 한번 해볼게요. 귀엽습니다. 진짜 동화책 같잖아요. 네, 소박한 디드로 좋아요. 진짜 동화책이네요. 이거는 애기들로. 지난 시간에 엘비스 프레슬리 때는 위인전 느낌. 위인전 맞아. 얘는 이제 육아 일기 느낌. 네. 그 위인전도 앞에가 딱딱한 거. 그 옛날 위인전. 옛날 위인전. 그거 이제 그 앞에 딱딱하고 이렇게 양장본으로 돼 있어. 책 그 갈핏 이거 있잖아. 이거 줄 달려 있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흘러가는 걸음 들려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걸음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GS 미니 96만원 명호씨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이미 검증이 많이 된 기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반박 불가 퀄리티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GS 미니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미니 기타 치고 너무 가격대가 높게 설정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GS 미니를 다양한 가격대에서 뭐 비싸게는 막 200만원이 넘는 GS 미니도 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미니 기타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충분히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가성비 미니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0, 평균 71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서필리 네, 서필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 이렇게 발음하더라 이런 것들 또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